아마 이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20대 혹은 나도 하루빨리 좀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왜 했다 했죠? 돈을 벌고 싶었어요. 외제차를 타고 싶었어요. 다시 벤츠를 타고 싶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좋은 집을 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진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물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속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간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앞에 단어를 빼자고요. 공부법이라고. 주식 공부법, 코인 공부법,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라고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고 특정 지을 것이 아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시장은 독선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저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들이 성공했던 방법,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가장 쉽게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고수분들은 저희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저희의 고민을 설령 메일로 보내주더라도 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었으면 끝일까요?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일 요리사가 되나요? 요리를 만들어야지 요리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부동산 책을 읽었으면 거기서 하라는 얘기들을 조금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제발. 책에서 배운 대로 행동해보고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요리사가 되거나 투자자가 될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동산으로 가본다던가, 소장님과 대화를 나눠본다던가, 좋은 매물이 있으면 사보기도 해보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둬보고, 월세 세입자도 구해둬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대처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레벨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공부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간추려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투자한다면 첫 번째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왜 사야 하는가? 이 공부가 되어야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부동산은 오르는가? 전반적인 경제 공부를 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나는 어떤 집을 살 것이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가치평가를 뜻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제 월급쟁이 가장 큰 위기에 대해 써셨잖아요.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요? 제목차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느꼈던 것이거든요. 저는 위기가 왔는데도 나는 아직 젊은데, 나 직장 좋은데, 친구들 아직 백수인데, 나 외제차 있는데, 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자꾸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다 무너져 내리니까 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좀 그때 20대고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적인 생각을 했지, 나이가 더 들었다면 참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아직도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현재 출산율이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어들기 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세금을 누가 그럼 더 많이 낼까요? 바로 20대, 30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진짜 좋으신가요? 진짜 좋으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즉, 복지정책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이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모르겠고 당선이 되는 게 먼저잖아요. 뭐, 좋은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표가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의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은 연령대가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 결국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금을 써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심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생각보다 직장인들 분들과 젊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내려간 적이 진짜 있으셨나요? 오르기만 했죠. 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눈에 보여요. 짜장면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추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떡볶이 값이 더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간과하는 사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당장 만 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내일 되니까 9천 원이 되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공부를 해보면은 화폐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대중들을 이용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로 세금을 쓰는 것이죠. 잘 보세요.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공원, 양로원, 이제 사람들이 편리한 편리시설을 되게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 집 앞에 인프라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공원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 집 앞에 짓더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세금 쓴다고. 네. 그래서 국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발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발동시켜서 화폐를 발행시키는 겁니다. 이 발행시키는 화폐로 공원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욕을 하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고 공원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우리 몰래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짓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늘 화폐를 찍어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소비자 물가 목표지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물가가 비싸 죽겠는데 왜 자꾸 목표지수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2%로 잡고 있냐. 그렇습니다, 현실이. 우리 돈이 매년 2%씩 손실 난다는 것이죠. 월급쟁이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지 모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마도 뭐 작가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뭐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집은 가져야 된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이제 싸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일 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락장과 저평가의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평가 지역이란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렴하다는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최근에 많이 하락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많이 하락할수록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승장 때 10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네. 30% 하락을 했습니다. 네. 7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평가의 요소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는 어쨌든 비싸지만은 네. 나보다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저평가다. 왜냐 10억에 샀을 때는 그때 그분들은 그때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상대적으로 네. 나는 저평가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미분양이 쏟아진 곳입니다. 즉 공급이 정말 최근에 많이 된 곳을 말하는데요. 공급이 폭탄이 된 곳은 건설사들이 건설을 중단하기 시작해요. 건설을 중단하면 향후 몇 년간 공급이 네.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잘 생각해보면 공장처럼 뚝딱뚝딱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쏟아지면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상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휘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또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저평가 지역이라기보단 초보자분들께서는 인구가 50만 명 된 곳을 추천드립니다. 고수분들 중에서는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그렇게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에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네. 그런데 인구가 아무래도 적은 지역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열기가 조금 빠르게 올랐다가 식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투자거나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인구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